네, 이전 에피소드에서 교육법인 설립에 관한 짧은 안내를 얘기를 하다가 좀 뭔가 좀 말이 좀 꼬여버렸었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했어요. 몇 분하고 말씀을 나눴고 나눈 결과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먼저 팀 주피터가 진행하는 프로젝트는 영리와 비영리로 나눌 수 있어요. 영리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작은 안 했어요. 근데 곧 시작할 겁니다. 표준은행이죠. ABC라고 하는 뱅크. 얘는 일종의 카카오 뱅크에 대한 어떤 대응이라 그럴까요? 카카오 뱅크가 경쟁 상태. 경쟁 상대가 되는 거. 곱팡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도 진행합니다. 얘는 쿠팡이 경쟁 상태. 그리고 MIT라고 하는 프로젝트는 Medical Information Technology라고 하는 것은 한국의 의료 인프라를 한번 새로 구성해 보는 겁니다. 의료 인프라를 AI와 그리고 리얼타임 네트워킹이라고 그럴까요? 리얼타임 커뮤니케이션으로 재구성해 보는 거예요. 그죠? 이게 MIT 프로젝트입니다. 요세 가지는 영리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참여자, 코딩에 참여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주식을 구매했을 때 어떤 시세 차이라든가, 그러니까 투자의 가치, 투자의 용도가 있는 프로젝트예요. 그런데 교육법인, KIT잖아요. 교육법인은 비영리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제가 아마 4년 전부터 같은 말을 반복을 했었어요. 뭐냐니까 투자 수익을 기대하지 마라. 투자 수익을 기대하지 마십시오라고 항상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팀 주피터의 후원을 하거나 한 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못 들었다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제가 교육법인은 비영리라고 얘기를 하고 해왔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만약에 투자 수익 기회가 주어진다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설립 시점과 발행 규모를 미정 상태로 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200억 원 정도를 예상을 할 뿐이지 자본금 200억 원을 예상하지 억으로 예상 하지만은 실제로는 더될 수도 있고 로는 더될수 있고 수도 안될 수도 모자랄 수도 그럴 수도 있는 가능성 열어두는 거예요. 뭐냐니까 자본금을 나중에 교육법인 설립 시점에 공개 모집을 하고 공개 모집한 금액이 200억보다 훨씬 더큰 금액이 모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훨씬 적은 금액 뭐 10억이나 20억밖에 안 모일 수도 있고 그렇죠? 어쨌거나 그거는 시장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시세 차익이란 게별 없죠. 만약에 발행 규모나 수량을 사전에 확정을 시켜 놓는단 말이에요. 200억 원어치 발행한다. 그렇지? 그렇지? 2천만 주가 되나요? 2천만 주. 이거 곱하기 어떻게 되나요? 액면가 1,000원이 되잖아요. 1,000원. 그러면은 200원어치 발행이 되는 거죠. 요 경우는 확정시켜 놓는 경우고 이 경우에는 주시세 차익의 가능성이 있죠. 이전 에피소드에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팀 주피터가 구성한 교육법인이 예를 들어서 뭐한 달에 3, 40억 정도 그러니까 한 달에 1,000원씩 해서 교육부에 납품을 일괄 납품한다고 하면은 우리나라에서만 한 330억 정도의 수익이 확정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 액면 가격은 1,000원이지만은 실제 시장 가격은 1,000원이 아니라 10만 원이나 20만 원이 돼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 그런 경우는 없도록 상시에 이런 경우를 사전에 방지하는 겁니다. 사전에 방지. 이런 경우를 이 경우 그래서 이 경우를 사전에 방지하는 방법은 이 방법입니다. 그죠? 미정하고 나중에 얼마를 모집할지는 시장에서 결정하도록 하죠. 그러니까 액면가 1,000원의 주식을 뭐냐 액면가 1,000원의 주식을 몇 주를 발행할지는 설립 시점에 결정하도록 하죠. 시장에서 모이는 만큼. 그죠? 2,000억이 모일 수도 있고 아니면 2조가 모일 수도 있고 아니면 20억만 모이거나 2억만 모일 수도 있고. 그죠? 그거는 그때 시장에서 결정하도록 할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시세 차익 가능성이 아예 없습니다. 시세 차익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지금 천원 액면가 1,000원을 천주를 미리 약정을 하든 만주를 약정을 하든 나중에 그대로 그냥 시장에서 그 금액대로 발행을 하는 거니까 시장 가격과 액면 가격이 같단 말입니다. 발행에 발행 주식의 시장 가격 입구로가 액면 가격. 미루 만약에 확정해 버리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거는 시세 차익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그러면은 지금까지 제가 얘기해왔던 투자 수익을 기대하지 말라고 했던 것들이 말이 안 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투자 수익이 가능하게 돼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애시당초 교육법인을 비영리로 하겠다는 취지에 어긋나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간단하죠? 그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주식 약정금을 받는 것은 이전에 후원 시스템과 거의 동일합니다. 이전에는 그러니까 제가 한 2년 전에 후원금을 종료했어요. 2년 전부터. 2년 전에 후원금을 종료. 좀더 이상 안 받았단 말이에요. 안 받았는데, 이것을 이번에는 후원금이 아니라 주식 약정금 신지불 형식으로 해서 이제 1인당 100만 원 이상으로 하게 되는데, 그 주식 지급 약속은 계약이 아니라 후원에 대한 선의의 사례. 이전에, 그죠? 이전에는 후원에 대한 선의의 사례로서 주식을 일부 나눠 드리는 걸로 했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똑같이 하겠습니다. 똑같이. 그러니까 계약서나 증명서 발급 없이 후원에, 그러니까 무슨 왜요? 우리가 지금부터 만드는 모든 강좌, 팀 주피터의 새로운 강좌, 강좌들. 특히 머신러닝. 머신러닝은 좀 인기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머신러닝보다 훨씬 재밌는 것이 리얼타임 피닉스 같은 경우인데, 이건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서 그런지 피닉스라든가 뭐 엘릭스 이런 것들이 훨씬 재밌는데, 의외로 시장에서는,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펑셔널 프로그래밍이 딱히 펑셔널이죠. 펑셔널 프로그래밍이 별로 안 먹히더라는 것 같아요. 뭐 어쨌거나 우리는 이 프로젝트를, 우리 프로젝트는 다 펑셔널로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프로젝트들이잖아요. 얘네들은 다 펑셔널 리얼타임 피닉스로 진행을 해요. 거기다 이제 머신러닝 하고, 그리고 쿠버네티스라든가, 그리고 카프카라든가, 그리고 코랭귀지라든가, 요것들은 우리나라에 한국에 조금 수요가 있는 것 같긴 한데, 러스트라든가 등등등, 자바스크립트라든가 이런 것들이죠. 자, 그런 것들, 요런 새로운 강좌들, 요것들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지금부터 바로 볼수 있고 바로 시청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러니까 다 보내드려요. 지금의 팀 주피터 멤버들 같은 경우 새로운 강좌 녹화 시작을 하게 되면은 그 녹화의 에피소드가 유튜브에서는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유튜브로는 공개하지 않고, 우리가 구글 스프레드 시트로서, 이거 뭐예요? 이런 식으로 러스트 강좌 어디 갔나? 이게 아닌데. 중급 1년차 네트워킹. 요거 아닙니다. 어쨌거나 나중에 다른 거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서머리 1년차 엥? 네트워킹 헐. 헐. 이런 난감한 경우가 있나? 다시 돌아서 볼게요. 나중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팀 주피트 새로운 강좌들을 먼저 시청할 수가 있고, 학습하고 구독이죠. 시청하고, 그에 대한 어떤 선의의 사례, 말 그대로 선의의 사례로서 주식을 일정 부분 제공하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천주를 제공하는 거죠. 액면가 천주 제공이고, 이 제공하겠다는 사실은 항상 게시되어 있는 게 있어요. 자기 이름이 올라가 있는 부분이, 그 페이지가 있습니다. 자기가 언제 후원을 했거나 언제 주식을 약정을 했거나 그 날짜가 있고, 자기 이름의 이니셜과 자기의 메일 주소가 일부 남아 있어서 자기가 그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공한다는 걸, 그러면 어떤 계약서를 써달라 그럴 때는 그거는 안 합니다. 계약서나 증명서는 없어요. 그냥 팀 주피터 대표자인 제가 제 선의를 신뢰하는 것 외에 다른 아무것도 없습니다. 깨끗하죠? 제말 말고는 아무런 증거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약정 하실 분들은 하시고, 그리고 제 강의도, 제가 준비하는 강의들도 먼저 시청을 하시고, 그리고 제가 약속을 지킬지 안 지킬지, 그것에 대한 믿음은, 참이 계약서 같은 걸좀 적으면 좋긴 하긴 하겠는데, 지금까지는 안 해왔어요. 지금까지 후원자들에게 계약서를 다 제공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인 설립은 가능한 서둘러 진행을 하겠습니다. 교육법인 설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거나 준비 완료가 전제 조건이에요. 준비 완료는 뭐예요? 컨텐츠 제작, 아직까지 제작하지 못한 컨텐츠들 있죠. 그리고 시스템, 제대로 동작하는 시스템이 먼저, 학습자 지도 시스템이 있어야 되겠죠. 요게 전제 조건입니다. 요 전제 조건이 충족되는 대로 바로 법인 설립을 진행할 것이고, 법인이 설립되면은 지금 약정하시는 분들은 제가 선의로서 드린다고 약속을 드리는 거예요. 제 말이 일종의 약속이고, 그 외에 다른 어떤 종류의 계약서라든가 증명서라든가 뭐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충분히
설명이 다 됐죠.